타락인간에 있어서 알미라는 것은 생명의 빛이요 또한 소생의 힘입니다. 그리고 무지는 사망의 그늘이요 또한 파멸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. 무지에서는 어떠한 정서도 일어날 수 없으며 무지와 무정서에서는 어떠한 의지도 생길 수 없습니다.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지어졌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야말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비참한 길로 몰아내고 있을 것입니까? 새 진리는 하나님의 실제성에 관하여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자신을 반역하는 타락인간을 버리지 못하시고 유구한 역사의 기간을 두고 구원하시려고 애써오신 애달픈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.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부모로서의 창조주로서의 기쁨의 심정, 예 그렇죠,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느끼셨던 심정적 내용들, 그 창조의 흥분과 기다림과 기대감, 또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느끼셨던 슬픈 절망의 심정, 예 그렇습니다, 두려움과 고통과 외로움에 느끼셨던 그 부모 되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. 또 유구한 역사의 기한을 두고 구원하시려고 애써오신 애달픈 그 심정까지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.